심장 소리가 커졌다. 설마 저 녀석 귀에도 들리진 않겠지? 심도 청추 찍맞구나. 겨우 이런 거로. 됐다. 어서 가자꾸나. 아케나인의 거리는 평화로우면서도 활기차구나. 짐도 이런 분위기를 영지의 주민들에게 주고 싶었다. 전쟁에 서두른 것도 평화를 빨리 되찾고 싶은 마음에 그랬지. 하지만 이곳 아케나인을 보고 있자니 짐의 방법이 정말 맞았는지 모르겠군. 거침이 없구나. 내 영지였으면 바로 처형이다. 그렇지만 왠지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구나. 아케나이는 밤이 되면 춥구나. 잠깐 팔 좀 빌려다오. 좋구나. 짐은 머리가 복잡하다. 하루빨리 영지에 복귀하여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만 아직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기분이구나. 게다가 아케나인에 관해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구나. 네 녀석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의견을 좀 듣고 싶구나. 정말이냐? 짐이 이래저래 폐악을 부렸는데도 더 있어도 된단 말이더냐? 에고 추워라. 일단 들어가자꾸나. 내일은 짐의 모습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구원자야, 혹시 아는 의원이 있더냐? 의원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 절 죽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실 겁니다. 제 몸속에 영주님의 만화가 봉인되어 있으니까요. 죽으러 온 것이냐? 죽는다면 그 죽음으로 죄를 갚으려 했고, 죽지 않는다면 가온까지 모시려 했습니다. 하! 건방진 것. 도대체 왜 짐을 찔렀느냐? 너를 믿지 않는 짐이 원망스러웠느냐? 저는 영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엇나갈 경우 칼을 뽑아서라도 막아달라는 그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미래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서두르자는 게 네가 보기엔 엇나가는 길이 어떠냐? 아무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시려고 하는 모습이 엇나가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대변이구나. 짐과 전장을 누볐던 가신인 너에게 이런 시답잖은 소리가 나오다니. 각오는 되었겠지? 예, 무엇이든 받들겠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거라!